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오늘 제 49차 난초 여행 또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한 주 동안 또 잘 계시고 지금 조금 저희들이 짧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거의 한 조금 뭐 어느 시간까지 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길게 쭉 한번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회 앞서서 지금 꽃들 많이 피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세팅은 하지 않고 아마 12월 한 12월 한 1일경부터 저희들이 전시회 세팅을 할 겁니다. 세팅을 하면은 그때 오셔서 많이 또 뭐 지금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또 일찍 오셔서 감상하셔도 됩니다. 감상하시고 꽃 예쁘죠? 야, 진짜 정말 예쁩니다. 아직까지 건재하게 있습니다. 여기 자이락돌입니다. 넬리아 산제품인데 아직 정확한 뭐 네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정확한 정보가 없어 가지고. 색깔 좋습니다, 그죠? 엔시클리아하고 이게 거의 교배종이에요. 교배종이라 가지고 진짜 꽃 깔끔하게 예쁘네. 여기도 페롤라가 한 바구니 가득 아니었습니까? 한 화분 가득 이렇게 이제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도 아마 전시회에서 오시면은 꽃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확경된 게 한 8송이, 이 화분에 한 8송이 정도 됩니다. 8송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조금 뭐 나중에 오셔서 보면은 굉장히 이래가 화려하게 피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들도 쫙 많이 피어 가지고 마음껏 그때 오시면은 뽐내고 있을 겁니다. 스프링송인데 이 아이들이 봄에 피어야 될 아이들이 지금 피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깨한 우베라나입니다. 별꽃님 보이시죠? 아직도 건재하게 아직도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커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쉽습니다. 원종 골디나 원종이라 가지고 특별히 골디나는 여기에 그때 플라메아가 있습니다. 플라메아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는 플라메아 하고 여기에 자세히 안에 잎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명도가 굉장히 화려하게 나타나고 잎도 마찬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죠.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여기에 정확하게 플라메아가 딱 들고 이렇게 돼야 이제 골디나 오리지널입니다. 이 아이도 색감이 좀 강렬하게. 저희 집에 있는 카텔리아 교배종 카텔리아도 이렇게 화려하게 이제 되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일본에서 저희가 전시회 갈 때마다 이게 교배종이지만 너무 꽃이 예뻐가지고 하나씩 수집하다 보니까 부양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은 요거 아마 대랑번식에 들어가면은 쉽게 만나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꽃은 이게 그 서아브 꽃이에요. 서아브 꽃이라 가지고 알바가 아니고 알베센스도 아니고 이게 요쪽에는 조금 물이 좀 아직까지 덜 들었고 요 위에 코 부분이 살짝 물이 드는 거죠. 물이 드는 요는 아이를 밑에 잎하고
알바에서 요렇게 되는 아이들 스와브라 그러는 거예요. 스와브고, 요 아이도 이제 지금 핀 지가 5일째 되니까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전시회 오시면은 이제 물이 조금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쪽에도 뒤에도 막 엄청 꽃들 많이 달았습니다. 넬리야, 저희들이 일본 취미 쪽에서 이제 제가 사였는데 있습니까? 뭐 꽃이 많이 피니까 있습니까? 그것도 뭐 아주 예쁘게 핍니다. 이 아이도 교배종인데 꽃이 너무 안에 땡그랗게 이렇게 예쁘게 피어서 저희들이 저렇게 이제 이러고 이것도 전시품 중에 아마 전시품목이 올라갈 거예요. 삶은 핑크예요. 여기도 페랄라가 지금 살짝 피는데 오늘 아침에 물을 조금 이쪽에 날이 흐리고 이래서 물을 약간 조금 주었습니다. 주기 때문에 약간 수태만 젖을 수 있게끔 촉촉하게 줬는데 겨울이라 가지고 빨리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전시회 전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아도니스 카와카미 물방울입니다. 핀데 지금 한 3일 정도 돼가지고, 4일째 됐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화형은 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전시회 오시면 화려하게 피어져가지고,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맥시마, 재미알바입니다. 요 아이도, 뭐, 넬리아 교배종인데, 너무 잎 안속이 좋아가지고, 한눈에 일본서 제가 이제 매료돼가지고 산 거예요. 여기 있는 세미알바에서 또 이제 저희들이 요거 하나 이제 획득한 건데, 세미알바에서 이렇게 뿌리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오면은 구분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요런 걸 좋은 품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조금 다 화분에 다안 들어오죠. 한 화분이에요. 한 화분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송이 피었습니다. 여덟 송이 피었는데 꽃은 어제 재 보니까 12cm 나왔습니다. 나는 막 조금 이게 꽃이 웅장한 커서 한 4, 5cm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재 보니까 12cm 나왔습니다. 정말 전시회 오셔서 보시면 감동일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죠? 여기도 오늘 페롤라가 반듯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피는 중입니다. 아마 전시회 오시면은 깔끔하게 다음 영상 찍을 때안 했습니까? 또 깔끔하게 되겠죠? 그 넴샘플의 알베센스예요. 알베센스는 참고로 이게 아까 저기 서아브는 코에 물이 들지만 알베센스는 입에 물이 이렇게 물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플라메가 살짝 들어가지고 꽃이 화형이 아주 둥글고 좋은 아이였습니다. 선별개체입니다. 여기 지금 알바가 피었습니다. 멋있죠, 알바. 국내에서는 아마 순수 워커리아나 혈통을 가진 알바는 아마 거기 핀게 아마 없을 겁니다. 없어가지고, 뭐, 거의 국내에서 폈던 그 워커리아나 알바라고 알려진 거는 돌로사 아니었습니까? 자연계체에서, 알바하고 또 다른 자, 카톨릭하고 교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왔던 걸 갖다가 이제 돌로사 그거는 정확하게 보시면은 돌로사는 요니니 아래 요쪽으로 요리 쭉 보면은 요리 요렇게 보면은 톱니바퀴가 있으면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는 톱니바퀴가 이루어지는 거는 카톨릭 교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배종이고 요렇게 깔끔 니 밑에 아래 깔끔하게 요렇게 되고 코를 요렇게 완전히 요렇게 벌려주는 아이들이 이제 오리지널이고
이 톱니바퀴 아래 요걸 잘 보시면 뭐그 밑에 립 아래 그 톱니바퀴처럼 쫙 찢어지는 게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돼야 워크레나 정통 워크레나. 아, 나중에 이제 워크레나 그 알바라고 사신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밑에 립이 안 있으니까 착 레이스가 들어가 찢어질 거예요. 찢어지면은 그거는 교배종입니다. 예, 돌로사, 그 돌로사 사인에서 교배된 거예요. 정통 알바가 아니죠. 아, 요거는 비니칼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게 뭐 매년 꽃 피는 게 달라진다는 이래서 그러는, 지난해는 꽃이 좀 카리스마 요거처럼 이렇게 피었는데, 올해는 배탈 자체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올해 더 훨씬 더 이래가지고 예쁘게, 예쁜 컬러로 피었습니다. 아, 뒤에 저기도 다이락들 하고, 요 아래도, 아래 있는데 저도 봐보세요. 계속 이래 꽃이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래 판매를 하고 싶죠. 전시회 손님 초대를 해놔놨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안 있으면 꽃이 없으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요때 되면 항상 고민입니다. 아, 저희들도 이래가지고, 판매를 내가 생계 유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두고 있으니까, 뭐, 참. 저도 우리 가족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왕따. 그래도 부양이 가야 할 곳은 이 길입니다. 예, 해가지고, 우리나라 워크레나나 카틀리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한 순수 혈통을 안 했습니까? 보급하고, 아주, 잘 길러서 소비자분, 구독자님, 고객분한테 하나하나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부양은 얼마 전에 저희들도 타 농원처럼 많이 있습니까? 타 농원 타 업체에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수입을 했는데, 저희들은 심포니나 그런 데 판매하시는 걸뭐타 카페에서도 판매하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은, 저희들은 순화를 거치지를 안 하면은 판매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순화를 다 거쳐가지고, 순화를 다 시켜가지고, 안전한 상태에서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지. 자기가 있습니까? 뭐, 이리 영리의 목적으로 들이가지고, 그거 죽음의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 있는 아이들을 그냥 이래가 사지를 내몰아가지고, 자기만들은 아니 있으면 자기만 이래가지고 돈벌이만 하면 된다는 이식으로 아니 있습니까? 그냥 이래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게 누가 손해를 다, 피해를 입는다는 것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이 다 피해를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올 봄에 있습니까? 저희들도 한 품종씩에 보통 한 다섯 개, 저희 농장 관리를 해도 한 다섯 품, 다섯 개에서 죽어요. 죽는데 아니십니까? 뭐, 일반 분들이 아니십니까? 저희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이제 피해 손실이 더 크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게, 좋은 의도에서 이제 꽃들 사시는데 꽃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아니십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죽여버리니까, 부양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앞으로는 저희 부양만이 독자적으로 아니십니까? 모든 걸 이래가지고 워크레나 개발하고 아니십니까? 뭐, 브라질이나 다른 일본 같은 데서 아니십니까? 최고로 좋은, 자, 모종들이나, 안 그러면은, 뭐, 완전히 이제 모든 분들한테 인정을 받은 꽃들만, 부양해서, 수입을 할 거예요. 수입을 해가지고. 최고로, 이때까지 여러 사람들 다 눈치 봐가면서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부양만 아니십니까? 판매 방식으로 아니십니까? 분명히 아니십니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최대한 뭐 이래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거치지를 안 하면은, 저희들이 부양해서 직수입을 하면 아니십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10% 20%라도 더 할인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취미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부양에는 이런 식구들도 삽니다. 오늘 잠깐 물을 주다 보니까 이 청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여기에 뭐그 중간에 지는데 파리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으면 다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게 되면은 청개구리는, 저희는 아주 청개구리 울음소리도 좋고 이래서 제가 청개구리가 길가다 보이면은 다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우리 농원에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은 농원에서 같이 이제 더불어 다 사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을 하다가 잠깐 이제 끊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부양만이 아니십니까? 고집세로는 아니십니까? 그는 이때까지 부양해서 모든 이 우크라이나를 키우는 재배라든가 우리 국가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알리듯이 앞으로도 계속 안 있으면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아무튼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순화가 되신 후에 그때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지금 또 겨울 아니에요. 겨울에 제일 식물이 자라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가져가는 것 때문에 거의 90%는 고사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고사돼가지고 이 농원에서 충분한 휴식과 안정되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순화를 시킨 다음에 올 봄이나 한 1년 후에 발부 꽃이 필수 있는 개체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부양걸 만나봐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이 더 이제 힘껏 더 좋은 이제 개체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아마 구독자님 다 이래가지고 굽은 판단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부양 믿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잘 이래가지고 따라가지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저쪽에 저희 가서 부양에 요번에 수입해가지고 브라질 해가지고 일본 경유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아니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입을 했는데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제도 아니십니까? 여기에서 기르다 순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한 300개 들어왔는데 300화분 들어왔는데 아니십니까? 거의 내가 한 3분의 1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이제 오는 장기 이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도 저희 농원에서 안정이 필요하나 싶어서 저는 저희 부양에서는 순화를 완전히 시킨 후에 판매를 하고 지금은 판매를 안 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중에 또한번 이래가지고 플라메아라고 디비나라고 알리 하는데 요 아이들도 사토시 이제 사토시에 있으면 디비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디비나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시중에서 지금 나돌아다니는 디비나 있습니까? 그죠? 이게 부양에서 디비나 하니까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실제 이제 피해 가지고 디비나 사신 분들 아니십니까? 이게 부양에서 나온 디비나하고 아니십니까? 그죠? 부양에서 나온 디비나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이제 이 정도가 돼야 디비나지. 그냥 뭐 이래 가지고 약간 아니십니까? 뭐 물이 드는 것도 요게 오리지널 디비나예요. 요게 오리지널 디비고 아직 살이 색이 좀 퇴색돼서 그러는데 요 아이는 사토시가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디비나 아니십니까? 디비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크러싱 시키나 아니십니까?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 색상은 어디 나물 그 디비나 원 디비나보다 나무랄 때는 없습니다. 아직 아주 좋은 그 혈통을 가진 아이. 요 아이도 디비나 피가 들어가는 아이고, 그죠? 이 정도는 돼야 아니십니까? 그래도 디비나 이래가지고 그러싱 된 거라고 아니십니까? 정확하게 말. 시중에 있는 건 디비나라고 아니십니까? 나오시는 거 구매하신 분 요게 부양이 아니십니까? 요거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는 돼야 디비나입니다. 이것도 디비나 크러싱이고 요 뒤에 아이가 디비나예요. 요거는 지금 쳐다보면 끝에만 플라메하면 내가 안으로는 약간 아니십니까? 요거보다는 흐리가 아래가 요거보다는 흐리게 나왔는데 요거는 특성상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두 번째 몰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저희들 나중에 전시회 오셔서 보세요. 두 번째 몰빵을 해. 그지죠? 예쁘죠? 그죠? 지금 핀지 오래된 아이들은 이제 또 지기 시작하고 또뭐 다시 피는 아이들 있고 아니십니까?
여기다 있습니까? 꽃 많이 피네. 이거 초창기에 저희들이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분쪽 판매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아이입니다. 이 아들은 그래도 꿋꿋하게 아니십니까? 그죠? 제가 키워줬다는 그 이유로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어떤 올해 아니십니까? 한 8송이 10송이 정도 피겠습니다. 전시회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아마 요 아이들은. 여기도 꽃이. 도쿄남원 실생이들입니다. 반드시 좋죠. 이래야 아니면 도쿄남원 아니면 실생이다가 나지. 그냥 뭐 어떤 이래가지고 뭐 모르면은 아니십니까? 꽃이 비슷하면은 다 도쿄남원 실생 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자제해가지고 왜곡된 이름은 남발을 안 하시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한개한개 이제 이런 전시회를 다니면서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이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는 처음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시키는 건데 요거는 요것도 넬리아 종들이에요. 요 아이는 여기에 요렇게 피고 또 같은 아이인데 요거는 조금 진하게 핍니다. 요거는 뭐 조금 듬성듬성하게 피는데 요거는 막 뭉탱이로 막이 밑에 아래하고 같이 이제 막 시야를 다 펴면은 아마 전시되는 것도 완전 까치 집둥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떨어뜨려 볼까요? 그동안 저희들이 저희들 따라 물 주기를 따라 하셔가지고 빨보가 이리 되신 분도 이렇게 다 많이 계시던데 아마 전시회 때 많은 꽃들이 아마 참가가 될것 같아요. 와, 나 여든 이 반듯하게 그죠? 반듯하게 꽃참 좋네. 아, 여기 올해 저희들이 싱쿠엔테나리오를 셀프를 가지고 올해 첫꽃이 피었습니다. 싱쿠엔테나리오. 이거는 원래 싱쿠엔테나리오 그 셀룰로 그 티프로 해가지고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요 아이들은 올해 이제 해가지고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셀룰이라 가지고 더 어떤 특별한 꽃이 피지 않겠나 해가지고 제가 선별을 했는데 확실히 역시나 아니십니까? 혈통은 무시 못하는 겁니다. 꽃이 반듯하게 폈는데 올해 첫 꽃입니다. 올해 첫 꽃이 폈는데 이때까지 뭐 분열하기 시작 올해 첫 꽃이 이래가지고 망비를 냈는데 올해는 첫 꽃게야 치고는 아주 예쁜 꽃이에요. 내년에 더 좋은 꽃이 되리라고 하셨습니까? 기대해 봅니다. 요쪽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전시회 관계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이제 청소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실레리아나 이제 요런 꽃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전시회 때 오시면은 꽃들이 올해는 조금 호접란들이 조금 많이 피지는 않을까. 지금 꽃대가 이제 지금 한 60cm 이 정도씩 이렇게 뽑아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다 필지는 안 필지는 저희들은 뭐 조금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이밭 아래에 우리 파표들이 굉장히 많이 피었습니다. 전시회 때 오셔서 보시면은 파표가 각양각색으로 한번 피는 거. 이게 저하고 뭐 여기 안 맞아. 빛이 반대 방향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저쪽에서 저쪽으로 그 저쪽 방향으로 다 들어보고 있습니다. 떨어봐가지고 뭐 오후 햇빛이 굉장히 강하거든. 오후 햇빛 보고 아마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야, 나무 전체가 고마 이래가지고 딜라인이 다 덮였습니다. 그동안 요 아래쪽에는 저희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만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고 아래쪽에는 우리가 작품들은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뭐 제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래서 제가 뭐 영상을 쭉 끝까지 한번 다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이제 지금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것도 오면은 전시회 때 와서는 완전히 확 만개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가 지원에 방문했을 때, 이 덴드럼이 보여가지고 여기에 부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런 걸 조금 가지고 여기에 부작을 시켜봤습니다. 했는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요큰 이제 이게 목통에다가 굴빗 껍질에다가 와 청개구리 크네. 여기에다가 오베라나를 많이 붙일 거예요. 여기도 실내레나가 꽃대가 많이 올라오네. 그죠? 꽃대 보이시죠? 꽃대 실내레나 꽃대 여기저기서 꽃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래가지고 그 청개구리는 막 청개구리한테 참 예쁩니다. 그죠? 위에 여기도 꽃이 안셉스 아마 요것도 저희들이 일본에서 구매를 했는 일본에서 아니면 전시장에서 가서 구매를 했는데 뭐 꽃이 그냥 저는 꽃만 예쁘면 사옵니다. 교배정이든 말았든 꼭 원종이라고 하십니까? 뭐다 예쁘고 좋은 거는 아니고 교배정도 이렇게 예쁘고 참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은 이쪽에 보시면은 올해 우크라이나 나무에 붙여가지고 목통에 붙여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하려니 피네요. 여기 그래도 꽃 4송이 붙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걸한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전시회장 반대편에는 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아니십니까? 제가 이제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올해 많이 붙이는데 아직까지 조금 회복이 조금 늦어가지고 나중에 6월달쯤 전시되는 때면 많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꽃대가 여기도 꽃대 나오네. 꽃대를 미리 내는데 2월달 되면 아마 많이 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래는 우리 부양 자생석국입니다. 자생석국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요 아이도 한목에 꽃이 툭 피지면 보면 아마 필 거예요. 피면은 굉장히 예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안셉스 아니십니까? 안셉스 티포. 저 위에 꽃올롱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아니십니까? 들여다 뿌놨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들여다 뿌놨다는 거는 많이, 반이 아니십니까? 깔아놨다는 뜻이에요. 전시회 때 피해야 되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뭐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최대한 뭐 제가 뭐 일력대로 안 되는 걸 아니지만 꽃 피우는 거 제가 일력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요는 아이들은 전시회 오는 거 보면 꽃이 만개되가 있을 거예요. 요 위에 쳐다봐 보세요. 요렇게 꽃이 만개가 될 거예요. 이게 올 봄에 저희가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붙였는데 요렇게 화려하게 요렇게 피워줍니다. 아래쪽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올 봄에 조그만한 거 하나 있으면 심은 데 이렇게 번졌습니다. 번져가지고 맥심합니다. 부양의 한쪽 아니습니까? 한쪽 온실은 말 그대로 아니습니까? 야생처럼 오기도 다름을 아예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다이앙킹 그죠?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열대우림 자연처럼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을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그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엔젤 스킨이라고 해가지고, 스킨답스랑, 막, 그날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요걸 우리 나무에 붙여달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거 붙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해그리님 다음에 오시기 전까지 하셨습니까? 빨리 붙여야 되겠어요.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다 주신 뭐그 분의 이제 그것도 정성도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방치하면은 나중에 있습니까? 막 사다 주고 싶어도 안 사다 주겠죠, 그죠? 옥 붙여놨겠습니다. 여기도 아누스뭄하고 그 하고 교배종인데
아날슘하고 프리몰륨하고 두개 교배종인데 요렇게 이게 올해는 한 1m, 1m 한20 정도 자랐네. 자라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가지고 내년 봄 돼서 뭐 지금도 아직까지 살만 찌고 있습니다. 계속 물은 주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물을 줘야 될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렇게 피가 있는 거는 요는 아이들은 이 멕시코에서 자생하는 데코라라는 그런 아이예요. 꽃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예뻐요. 이게 나무에 탁탁탁탁 붙어가면서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피기 때문에. 요 아이들 전시회 때 오시면은 요런 아이들 온실드럼도 피가 있고, 블루스타. 올해 최고로 꽃이 피었습니다. 옆에 오면은 향기가 진동할 정도예요. 블루스타. 자, 안으로 이쪽으로 잠깐 우리 워크레는 재배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안쪽으로만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밟아 좋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 오셔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 뭐 이거 보고 참 모든 분들이 다침 흘리면 침만 흘리고 가셨는데 제가 이거 때문에 있습니까? 그죠? 잘못 이래 부양이 아마 영혼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잘못 아니십니까? 손을 대고 하면은 아마 부양의 인연 끊을 사람 많습니다. 저희 부양에서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그거는 큰 아이들이고. 지금 신하들이 꽃대 이제 노빌리오들도 지금 여기저기서 꽃대를 아마 밀어내는 것 같아요. 일부 오시는 고객분들은 구독자님이나 고객분들은 노빌리오 꽃대 나오는 아이들을 그냥 거의 다 뽑아가시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빠르게 요거는 전시회 하나 나가려고 하나 요렇게 했는데 요것도 전시회는 피겠죠, 그죠? 지금 노빌리오들이 요렇게 빼꼼히 이제 꽃대를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꽃대를 빼꼼히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아니십니까? 노빌리오들이 꽃대를 내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해는 제가 조그만한 방심, 이제 욕심 때문에 노빌리오를 꽃을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막 한해 밟으면 올해 더 이제 많이 이제 길러가지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잠깐 이제 아까번에 방송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에서 이번에 갔던 다른 타 업체를 통해서 요래 해가지고 난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정을 지금 취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나가면은 소비자들은 이걸 사면은 거의 100% 99% 아니었으면 죽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부양에서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이러는데 일반 분들이 아니었으면 부양에 이렇게 최적의 최고로 좋은 조건인데 아니었습니까? 이걸 이렇게 부양에도 이렇게 된다는데 그걸 받아가시면은 그걸 이게 과연 일반 가정집에서 아니었습니까? 사시겠습니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순환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순환을 시켜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냥 뿌리라도 단지 내렸을 때 아니었습니까? 판매가 원칙인데, 그냥 막 자기들도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냥 바로바로 팔아버리겠죠, 그죠? 그거는, 뭐, 이게 앞으로 우리 부양이란다. 양난의 발전이 아니었습니까? 아주, 진짜 악순환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랜 장기적인 여행 때문에 이렇게 아니었습니까? 단재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단재 이런 거는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다 이래가지고 빠져내려온다니까, 그죠? 빠져내려기 때문에 뭐 이미 사신 분들은 받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아니었습니까? 그죠? 뭐 본인이야 살릴 수 있다는 아니었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파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파시는 분은 어느 정도 요걸 이런 걸이 정도 된걸 가지고 아니십니까? 그죠? 뭐 물론 좋은 것만 가려 가지고 판매를 하시겠죠. 그죠? 판매를 하시겠는데
되도록이면 한번 겨울이라도 순환을 시켜가지고 순환을 시켜가지고 판매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는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저희 부양에는 요걸 꽃이 피는 사이즈가 되기 전에는 이게 판매를 안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들이 다 판매하고 나서 뒤에 뭐 마지막으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양해서 판매를 하겠어요. 아주 든든하게 잘 길러가지고 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가면 다 죽습니다. 이거 일반집에 나가면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죽는다고 보시는데 뭐 제가 뭐꼭 아니겠습니까? 사시다 마시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닌데 그거는 뭐 구매하시는 분 본인들의 선택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아니었으면 되도록이면 겨울을 지나서 봄 돼서 아니었습니까? 봄이나 여름 돼서 아니었습니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식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가면은 야들은 거의 100% 죽습니다. 참 저도 이걸 보고 있으면서 참 사람들이 이게 못쓸 짓을 하는구나. 야생에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채취를 해오가지고 우리 인간 욕 사람 욕심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꽃들 보려고 욕심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잔인하게 이제 뜯겨져 오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죠, 그죠? 뭐 안타깝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잘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쁘게 아름답게 아니겠습니까? 피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예쁘게 꽃을 피우고 또 건강하게 잘 키워줬으면 뭐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되도록이면은 겨울에는 저 품종을 이게 이번에 수입해온 거 제가 받아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사시면 그 겨울에 사시면 거의 90%는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농장을 하면서 저도 팔면은 끝입니다. 팔면은 끝인데 식물을 그 서비스 그 애프터 서비스라는 걸 해주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에 부양밖에 없을 거예요. 식물이 가서 잘못되고 망가지고 그러는 데면은 어떤 식으로 인위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저희들이 보통 받아가지고 다시 순화시켜가지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다 돌려드립니다. 이쪽에 반대편에 요리 가면서 오늘은 뭐 충분하게 잘 감상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엔시클리아가 쭉 봐보세요. 저기 먼저 오신 분들은 아마 이걸 보셨을 겁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요게 엔시클리아들이 꽃이 많이 나왔는데 이 아이들도 요쪽에 한 품종 요것만 아마 전시회 때 아마 꽃이 필것 같아요. 알바나 이런 아이들은 꽃이 피지는 않고 부양의 자랑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그죠? 여기는 부양의 자랑이자 역사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노빌료. 그죠? 이런 것만 보셔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들이 역사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식물도 반려식물이 될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이제 이게 그 부양에서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뭐 이래 가지고 다 사람들이 조금 뭐 이래 비웃음거리도 있겠지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뭐 이래 제가 뭐 말씀드린다입니까? 역사를 보여드린다입니까? 역사를, 그죠? 역사를 보여드리는데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금 그런 그게 있습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예쁩니다. 이거 우리 버려진 거는 이제 이렇게 키웠더니 아니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아니습니까? 또 보답을 합니다. 야, 여기서도 안에 꽃대 뜯고 나오는 건 봐보세요. 보이시죠? 뭐 과연 이게 얼마나 몇 송이를 필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송이를 필지는 모르는데 꽃은 현재 보이는 거는 뭐 여섯 군데가 아니습니까? 보여가지고. 이게 올해 조금 저희들이 이제 요쪽에 목부에 있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꽃이 늦었는지는 제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올해 목부에서는 거의 꽃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요거는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살짝 움직이는 건데 요리 되면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이제 또 피면은 또그 나름대로 아니면 2월 달에는 3월 달에 필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또 예쁘겠죠, 그죠?
아, 저쪽에 나중에 가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걸 엔젤 물방울이 나올 때 있으면 엔젤 마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들 나오실 때 있으니까 조금씩 있으니까 뭐 저희들이 부양과 함께 같이 공부해가면서 아, 이 아저씨는 참 반듯하게 예쁘네. 꽃들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이해해가면서 꽃들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희 이제 물방울에서 피꽃이가 물방울이 돼가 피꽃이가 드러나오는 이제 노을이 거의 횡재주예요. 횡재주라 가지고 과연 어떤 꽃이 필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참 궁금한 정도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아니십니까? 이 피꽃이가 선명하게 되는데 선명하게 들어 가지고 요 아이들이 이게 왜 이렇게 꽃이 되나 하는 거 보면은 안에 페달 자체가 원체 그 너무 크다 보니까 아니십니까? 꽃이 꽃보구니가 저 스스로 이제 이기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 꽃이 다 피고 나면 반듯하게 아니십니까? 자리를 잡을 겁니다. 아, 이렇게 오늘 너무 이제 미리 보기를 많이 해드리면은 전시회 때 전시회 때는 또뭐 새롭게 안 있으면 또뭐또더 많은 꽃들이 또 핍니다. 그죠? 아이고, 저희들이 부양해서 물을 안 줬더만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로 탈수 정책이었습니다. 이러면은 꽃들은 많이 옵니다. 꽃들은 많이 오가지고 어떤 분들은 발브가 이래가 발브 쪽으로 잎이 노랗게 떨어지니까 안타까워서 물을 주면은 요 시기에서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아니십니까? 또 식물들이 망가지겠죠, 그죠? 요거는 여기는 튤립처럼 또 오늘도 이 야이들도 참 꽃이 이게 예쁘게 피겠네요. 여기에 잠깐 요거 보여드리고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보이시죠? 워크라나 물방울이 될 때는 요쪽에 좀 자세히 보시면은 V자 형식으로 아니십니까? 요렇게 빨갛게 요렇게 물이 들어가 옵니다. 요런 걸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일반 아이들은 요런 게안 보여요. 안 보이고 여기에 내가 지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일반 아이들은 요렇게 어디 갔나? 요렇게 아무 끝에 딱 다물고 있죠? 다물고 있는 뭐 아무 그게 안 보이죠? 이게 물방울이 되는 아이들은 요렇게 이제 요렇게 보입니다. 요걸 V자 모양이 이게 엔젤 마크나 천사. 그죠? 애기 천사 아니면 트럼펫 불고 뒤에 날개를 달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하고 같은 모양이라고 천사 그 엔젤 마크라는 거예요. 천사 마크라는 거예요. 이제 잘 보셨죠? 요게 이제 엔젤 마크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첫 일가가 여기에 꽃봉오리 새로운 꽃들이 꽃봉오리에 나는 엔젤 마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이제 최고로 관점이에요. 여기에 요거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 부양에서 새로 도입하는 넷반더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얼마 후에 다 이래 가지고 그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 여기에 이제 이래 공구하신 분들 또 새로 구매하신 분들 이래 가지고 아마 요 네반데스가 이렇게 이제 구매하신 분그 취미한테로 다 가니까 이제 분양받으래. 우리 부양도 아니었으면 정말 고집스럽죠. 저희가 지난해 욕을 해가지고 올봄에 해가지고 완전 100%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가지고 돈이 이제 몇천만 원 날라갔죠. 그러면 보통 보면은 한번 해보고 우리나라에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분들은 다 물러서는데 부양은 끝까지 아니십니까? 이걸 할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다 이래가지고 자기 우리가 수입 그 통관 절차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여기
욕을 우리 부양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수입 채파를 저희들이 내딛었습니다. 뒤댔기 때문에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자 네팔에서나 에콰도르 난초들이 저희 부양을 통해서 많이 공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부양하고 끝까지 좋은 취미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부양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온시디움인데 요것도 뭐 꽃든 쟤는 처음 보는 꽃인데 아마 지금 피는 자체가 조금 뭐 좋을 듯 싶습니다. 요 아이는 여는 아이들이 다그 네반데스 거는 아니십니까? 그런 종들입니다. 다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다 나갈 거예요. 다 나가고 여기저기서도 뭐 여기 안에서도 이래가지고 저 올해는 아마 제가 본 이래 최고로 꽃이 많이 나오고 올해는 3, 4월까지 안 있으면 꽃이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 계속 꽃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래가지고 말씀드렸던 아니십니까? 그죠? 여기에 돌로사가, 여기에 펜덴티브라는 그런 돌로사들이 여기에 꽃 나옵니다. 요 나중에 꽃 보이면은 정확하게 안 있으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가도, 나벨로이드는 아버지가 맞는데, 이게 뭔가 알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돌로사가 들어간 거예요. 돌로사 피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꽃들 저희들은 피아 보니까 얘가 완전 순수 혈통 오리지널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는 걸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쪽으로 전시장에 우리가 꽃 피어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도 꽃 많이 나오네. 저게 한번 봐보세요. 그죠? 세미알바인데 이게 세미알바 14세지 나왔던 아이예요. 부양에 저 대주 한번 봐보세요. 크게 된거 한번 봐보세요. 할아버지 저 뒤에 거 한번 봐보세요. 올해 신화 16개 받았던 거예요. 36개 받았던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이게 화분을 부양해서 왜 저렇게 자꾸 기르는지 크게 키우는지 아니십니까? 이게 빨리 아니십니까? 그걸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 작게 작게 짧게 잘라가지고 아니십니까? 여러 가지 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저희들도 뭐 똑같이 돈은 필요를 하지만은 이 꽃들이 얼마만큼 예쁘게 크게 키울 수 있는가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부양에서는 이게 지금 한 7년간 저희들이 판매를 거의 원칙적으로 하지를 안 하고, 중간중간에 이래가지고 하시는 분들, 오신 분들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 올해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사이즈만큼 최고로 키워가지고 꽃들 피워가지고, 우리 전시장에 오시면은, 저게 그 정도로 된걸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올해 최고로 이제 이래가지고 키웠습니다. 저쪽에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오시면은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여기에 노빌리오 한번 봐보세요. 발브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노빌리오 있습니까? 그죠? 봐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발브 자체가 이렇게 다 기르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발브 하나같이 다 똥똥합니다. 저희가 뭐, 이 발브 큰 데만 아니십니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여기 오셨던 분 구독자님하고,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십니까? 해그리님도 와가지고 몇개 뽑아가셨는데, 발브 크고 제일 좋은 것만 이래가지고 뽑아가셨어요. 그래도 아니십니까? 아직까지 부양엔 쟁쟁하게 남아있습니다. 쟁쟁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오셔서 발브 키우는 것도 한번 눈으로 직접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야 아니십니까? 해야 본인도 많이 이제 발전이 될 거예요. 뭐 10번 보는 것보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많이 많이 아니 많이 많이 아니십니까? 구경해 보세요.
지금 한번 그냥 스피드로 쭉 지나가 가지고 오늘 마치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거의 뭐 사람들이 보시면은 1시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카리니아 색상 퍼플하다. 그죠? 억수리 예쁘죠? 지금 그냥 쭉 가가지고 끝에서 제가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까 위에 서화부 세계 어디 농원에서 이 정도 꽃 피어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유튜브 상으로, 저도 유튜브를 세계에 이래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부양처럼 이렇게 꽃들 많이 피어가지고,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전 세계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유일무이하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뭐, 하실 수 있는 규모가 있는 데는 전혀 없을 거고, 세계에서 일본에서 아니었습니까? 뭐 일본 사람들 그 전시장에 가서 매년 가는데 우크라이나 나와봐야 10개 20개입니다. 전시장에 그 큰 자 뭐 그 어디입니까? 도쿄도 뭐 아니었습니까? 전시장에 가도 우크라이나 나와 있는 거는 20개 내외입니다. 20개 내외고 뭐 물론 그때 피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참여가 다르겠지만은. 원래 그렇다면 소문난 잔치에 앉으면 먹을 게 없다고 아니십니까? 가스 아니십니까? 우리가 꽃만 잔뜩 아니십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그거 이제 교배된 모주의 그 사진만 잔뜩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종 선택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가지고 오는 거고. 근데 뭐, 아마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은 가장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모든 꽃들을 아니십니까? 부양에서 다 하긴 하시고 아니십니까? 사시기 때문에 부양의 유튜브 부양에서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분들은 절대 나쁜 꽃은 거의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요 아이가 신쿠엔테나로요. 셀룰로 폈던 거 올해 처음 제가 6년 전에 이래가지고 모종 사와가지고 올해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보통 보시면은 3호분에 있는 모종이 제가 길래도 6년 만에 꽃이 핍니다. 6년 만에 꽃이 피는데 지금 아주 어린 모를 사가지고 이게 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은 아마 그거는 꽃들 아마 조금은 피우기는 힘들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구매를 하시더라도 조그만한 뭐 금전적으로 조금 싸다고 아니겠습니까? 조그만한 거 아니 내가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키워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구매하시는 게 아마 안정적일 겁니다. 안정적이라가지고 되도록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다른 타 농원에서 타 업체에서 가지고 왔던 이 했던 거 너무 제가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물론 판매자들은 상태 좋은 것부터 골라서 판매를 하겠지만은 상태가 원치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겨울 지나고 나서 순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상태에서 아니십니까? 구매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가지고 가면은 거의 100% 탄저 와가지고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뭐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요 49회차 난주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한 몇 번이나 더 이래 가지고 또 방송을 그 전시회 때까지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단지 토요일 방송에 저희들이 판매 방송을 못하고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 전시회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그 몇 주간 걸쳐서 이제 판매를 안 한다고 이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제 오신 그 방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저희들 뭐 전시회 또뭐 목가들은 멀리서 오시는데 있으면 저희들이 판매는 몇 개씩은 합니다. 저희들이 봐가지고 전시장에 뭐 거의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 된 아이들은 이제 판매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그것도 그나마도 일치 아니십니까? 판매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드니스 카오카미 좋은 꽃 보시고 우리가 올해 아드니스 카오카미가 새하분이 꽃이 필 거예요. 요거 피고 나면 저 반대편에서 필 거고 저쪽에 아까 엔젤 마크 보이는 것도 그 아드니스 카오카미예요. 카오카미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뭐 부양해서 물신양면으로도 좋은 꽃, 예쁜 꽃 아니십니까? 튼튼한 꽃, 아주 뭐 선별된 꽃들 보급하는데 최고로 먼저 아니십니까? 막 그걸 이바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양 믿고 올해도 막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전시회 알차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그때 와서 많이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